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21학번 정희진이라고 합니다. 강의의 목표는 Node.js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텔레그램봇과 연결시켜 자신만의 아주대학교 공지사항 알림봇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Node.js 설치 및 Node.js를 작성할 VS 코드 또는 웹스톰 환경을 세팅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웹스톰 환경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알림받기 위해 사용할 텔레그램 앱 가입 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Node.js 언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ode.js는 크롬,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빌드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라고 공식 사이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으며, 서버를 실행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 중 하나입니다. Node.js의 특징으로 단일 스레드의 논블로킹 이벤트 기반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되어 높은 처리 성능을 가지고 있고, 내장 HTTP 서버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어 웹 서버에서 아파치 등의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동작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웹 서버의 동작에 있어 더 많은 통제를 가능케 해줍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백엔드 개발 환경을 구성할 수 있기에 생산성이 높고 러닝 커브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패키지 매니저를 기반으로 다양한 모듈을 제공하며 필요 라이브러리에 대해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기에 효율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ode.js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Node.js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ode.js는 다음과 같은 링크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사진의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이 사용하는 노트북과 사양에 맞춰 설치하시면 됩니다. 버전은 본인이 사용하고 싶으신 걸로 다운받아도 되나, 본 강의에서는 LTS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Node.js가 무엇인지, 그리고 Node.js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웹스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톰은 제트브레인 회사가 만든 자바스크립트 IDE로 Node.js, 커피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다투와 같은 웹 트렌드를 지원합니다. 특히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프론트엔드 개발에 매우 친화적이고 HTML, CSS, XML 등을 위한 여러 도구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윈도우, 맥, 리눅스 환경에서 모두 동작하며 플랫폼에 유동적입니다. 다음으로 웹스톰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제트브레인 홈페이지에서 웹스톰을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아닌 제트브레인 툴박스 설치 후 웹스톰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사용하는 노트북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또한 툴박스를 활용하지 않고 웹스톰을 직접 다운로드 후 사용해도 강의를 진행하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웹스톰을 설치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때 웹스톰을 선택해서 인스톨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추가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개발 환경 세팅이 필요로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유용한 정보를 함께 공유해 드린 후 텔레그램봇 생성에 대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트브레인 회사에서 제공하는 학생 라이센스를 통해 다양한 IDE를 좀더 기능이 풍부한 얼티메이트 버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발급 시 다음과 같은 라이센스가 발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위에 PPT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알림봇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 세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알림을 받고 싶은 텔레그램봇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텔레그램 설치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로그인 해주신 다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텔레그램 앱의 검색창에 봇파더를 검색해 채팅창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사진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후 봇파더의 채팅방 왼쪽 하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누르고 Create a New Bot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채팅창에 New 봇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후 채팅창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이때 사진과 같이 포스라고 이름만 작성해 두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봇을 꼭 붙여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정한 이름이 텔레그램 본 네임이 존재한다면 다시 작성하라는 알림이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점 유의해서 텔레그램 봇 이름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봇 생성이 완료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이때 HTTP API 부분을 캡처해두거나 메모에 두어 잊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텔레그램 봇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Node.js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사용하게 될 모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총 3가지의 모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텔레그램 봇에서 발급한 API를 활용하기 위해 노드 텔레그램 봇 API를 사용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 웹과의 비동기 HTTP 통신을 위해 Axios 모듈을 사용할 것이고, 세 번째로 HTML 파싱을 위해 Twilio 모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웹스톰에서 Node.js로 코드를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순차적으로 잘 따라오셨다면 컴퓨터에 웹스톰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되어 있을 겁니다. 이 웹스톰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 기존의 프로젝트가 아닌 새 프로젝트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New 프로젝트를 누르고 처음 설치해둔 Node.js를 누르고는 여기는 폴더명인데 캐피탈 레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봇이라고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가 된다면 프로젝트 폴더를 열었을 때 패키지 JSON밖에 없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넣을 거기 때문에 우클릭, 뉴 들어가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름은 bot.js라고 짓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다시 볼 필요가 없어서 넣어두고 좀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터미널 상에서 아까 PPT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모듈을 다운받을 건데요. 모듈을 받는 명령어의 형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첫 번째 모듈을 다운받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각자 속도대로 다운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npm이란 명령어를 사용하게 될 건데 이제 npm은 Node.js를 설치하였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라 만약에 npm 명령어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Node.js를 다시 삭제하거나 설치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npm install의 i 그다음에 Node 텔레그램봇 API 이렇게 모듈을 하나하나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npm i axios npm i twilio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모듈만 있으면 준비가 끝납니다. 여기서 저희는 코드 상에서 npm 모듈을 계속해서 호출해 올 거기 때문에 변수를 작성할 건데, 변수는 const telegrambot, 그 const axios, const twilio. 이세 가지 변수명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require를 사용해가지고, 아까 설치해둔 모듈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작성해 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절반 정도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const log라고 간단하게 console.log를 또 자주 사용하니까 이제 로그만 작성하면 console.log로 불러와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까지 작성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작성이 끝나면 저희는 아주대학교 공지사항 링크를 가져올 건데요. 이때 getHTML 함수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getHTML 함수를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 getHTML
오싱크 트라이 트라이 익시오스 겟. 여기 이제 링크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링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대학교 공지사항을 서치해서 링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리 서치를 해놨기 때문에, 네, 여기 아주대학교 공지사항 링크고요. 이거를 복사, 그다음에 이 사이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트라이 문이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 문이라서, 캐치, 에러. 마찬가지로 이제 콘솔.error 네, 여기까지 작성이 끝난다면 HTML을 가져올 수 있는 함수는 끝난 겁니다.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텔레그램 봇과 이 앞으로 작성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할 변수는 const 토큰 콘스토큰 그리고 콘스트 셋 아이디입니다. 이제 콘스트 토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메모해 두라고 말씀드렸던 HTTP API 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성했던 곳을 텔레그램 분야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서 채팅방을 연결하고 또 검색해야 되는 과정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PPT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후에 여기 토큰부터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문과 같은 경우 앞으로 작성하게 될 함수에서 사용하게 되면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 UL 리스트 부분은 앞으로 가져올 HTML 데이터를 파싱해서 넣어둘 장소입니다. 이어서 getHTML을 이용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바디 리스트 부분은 여기 아주대학교 공지사항 HTML 코드에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 전체 부분을 바디 리스트로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을 해보고 해당 테이블이 어느 바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확인해 보니 이 tbody라는 태그에 tear이라는 각각의 클래스들이 존재하고 이 tear 하나하나가 공지사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bodyList를 tbody, tear로 지정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tbody, tear로 이렇게 지정을 해 두면 끝이 납니다. 그 후에 이어서 작성을 할 건데 이때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패턴 같은 경우는 replace 함수에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레직스를 활용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고, 뭐 탭이라든가 뉴 라인이 함께 딸려왔을 때 같이 출력이 되는 경우, 메시지 안에서 엔터키가 많이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패턴을 하나만 더 작성을 해두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성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조금 구문을 다르게 해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성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바디리스트 이치를 통해서 HTML 데이터를 각각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달러 바디리스트 해주고 .ichi 펑션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데 이때 여기 있는 이 중괄호 부분을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